오늘은 고추 모종을 심기로 한 날. 비탈진 산 밑에 있는 밭은 사람의 손을 타야만 농사가 가능한데요. 아, 이것도 요령 있네요. 네, 이렇게 이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이건 옛날 우리 할아버지 다 계획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돌반 흙반입니다, 이거 지금. 네, 돌반 흙반, 물반 고기반. 자, 내가. 아, 참네. 아, 아니 거기서 누우시면 어떡해요? 이게 돌이 있고 비탈지고 이러니까. 뒤에 중심 예. 아까부터 잘 잡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뒤로 넘어져 버렸는데. 아, 숨 쉬고 숨 쉬고. 아, 참, 다 버리네, 다 버려. 적응하는데 힘들으셨죠? 아, 힘들죠. 와서는 처음에는 진짜, 처음엔 재밌었어요. 공이 아, 막 하니까. 예. 재밌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힘들어요. 이제, 아, 이거 섣불리 할게. 이런 것도 다 배워야 돼요. 뭐, 폰트죠. 막 이런 것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기농하려면, 자기가 어떤 생각, 옛날에 생각했던 어떤 서울서 하는 것도 가서 유지해야지 하면 안 돼. 싹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고 해야 돼. 아니, 나 다 비워야 돼. 네. 치열했던 도시의 삶은 가정마을로 들어와 도시의 껍질을 벗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뭐니 해도 네. 이 세상이 농사일이 최고 힘든 거야. 노가다는 이거 뭐 하다 허리 펼 시간은 있지만 이 농사를 허리 펼 시간도 없어요. 그 정도래요. 계속 우려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마음은 어떠세요? 뭐 항상 생글생글 웃으시고 그러네요. 그래 뭐 마음이라도 웃어야죠. 몸 고달프도 마음이라도 몸 고달프도 마음 편하지 뭘. 솔직히 아니, 말해서 그러려고 왔는데 그렇죠. 다 도구에 여기다 뭐 물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쓰는 건 어디 쓰는 건데 이게 차고 다니면요. 그게 시내여도 핸드백 대신이에요. 이만 나물도 뜯어놓고 예. 때로는 핸드폰도 가게 넣고 막걸리 소주 넣어서 갖고 올라와서 한잔하고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은 모든 걸 내어주었고 그런 자연을 맞이하면서 자연과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부부.